목이 잘리나 보세요. 이렇게도 얼마 안 돼. 이게 전문가입니다. 처음에 요 휴대폰용 삼각대 여기 전용으로 나온 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전원이 전원만 충분히 공급되면 애들 수업을 그냥 막 찍어요. 찍어서 수업하는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가 됐든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냥 이게 학습 자료가 돼. 애들이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그냥 학습이에요. 왜냐하면 수업 활동 한 거를 이제 녹화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재미가 들려서 올해 강의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것도 강의도 다 찍어서 그냥 올리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이제 강의 영상을 올리고 요거는 그래서 실은 94년에 그 제가 국립으로 간 거 그거 하고 이제 다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 그 여중으로 가서 혹독한 시절을 겪었어요. 고등학교 수업을 하다가 여중 중학생 애들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알파벳을 가르쳐야 돼요. 알파벳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직이 그 당시 10년째인데 알파벳을 가르치는 노하우는 없었던 거예요. 문법을 뭐 가정법, 인계대명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고생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사가 하는 설명 위주의 수업을 애들이 거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반은 딱 두 명만 들어도 참 고맙다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얘가 어떤 애입니까? 도대체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 그랬더니 저를 쓰고 보시더니 그냥 에휴 600명 중에 원래 97등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597등이에요 이 말 속에. 그냥 놔두세요.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 10년 차 됐는데 뭐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없어. 그냥 지나가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걔 연습장 속에 그 만화 펜으로 그린 만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옮겨봤어. 그때 이건 뭐 제가 그 전에 특성화고 등학교 디자인과 애들 그 작품을 봤거든요. 그때 만화를 잘 그리는 아이들의 특징은 눈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 정씨 보여주시겠지만 눈이 다 달라. 눈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럼 뭐 어차피 괄호 열고 닫고 너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괄호 열고 닫고 너는 내 영어 수업에 앞으로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만화를 표현해라. 표현해달라.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날을 이렇게 15장의 그림 만화를 그려놨어요. 이걸 하도 잘 그려서 제가 뜨아 놀라가지고 이걸 화이트로 지웠어. 중간에 글씨를 화이트로 지우고 풀어봐라. 애들한테. 그랬더니 94년 그 어느 날 6월인가 그 어느 날 제가 새 세상을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뭔지 도대체 애들이 거의 그 문제를 풀으려고 귀엽네요. 잘 그렸네요. 네. 예. 단어 하나하나를 특징 있게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실력이 있는데. 네. 아우, 이쁘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그렇게 내가 뭘 해도 안 듣던 애들이 이렇게 왜 몰입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들은 혹시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우리 때보다 더 빨리 반응하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단어 숙제라는 거 쓰는 숙제를 아예 안 내버리고 표현하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만화로 그리죠. 근데 만화로 그리다 보니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들 스스로 이렇게 진화를 뭐 다양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건 또 애들 스스로 진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안 한 거예요. 어떤 애는 공룡 단원인데 선생님 여기 단어 하나 숨어 있는데 찾아보시겠어요? 무슨 단어가 숨어 있어? 에이 영어 선생님이 그런 것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저를 놀려? 그랬더니 여보 이 있지 이 그래 이 요거 뭐예요? 예 X 요거 T 요거 요거 I 요거 N 요거 C 요거 T C도 제가 T 물고 있죠. 그리고 여기 R처럼 I O N Extinction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를 공룡이라는 단어의 핵심 되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이 단어를 모르면 공룡 단어를 배우나 마나야. 근데 얘가 이걸 만들어 갖고 와서 처음 출판에 넣을 때 공룡 단어 학습할 때 이걸 붙여놨거든요. 근데 재미난 현상 애들이 교과실에 오면 한번 EXT CT 지네들 스스로 그래서 그의 이 단어를 모르는 애들이 없죠. 아 그러면서 제가 야 이게 배우는 데 스타일이 있는 거구나. 학습하는 데도 스타일이 있는 저희는 교사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학습 스타일은 오감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뭐 눈, 귀, 코, 입, 손, 오감이잖아요. 근데 교사들은 어디가 가장 발달했을까요? 귀. 선생님들은 청각학습이죠. 몇 시간을 들어도 버텨내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상당히 청각이 약하고 대신에 뭐가? 시각.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그 시각 이외에 몸이 뜨거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얘네들은 몸을 움직여야 학습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학습이 안 돼. 그런 1분의 애들이 약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습 스타일,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혹시 연구 논문 연구 논문 쓰신다든지 혹은 혁신학교 혁신학교를 꿈꾼다 그럴 때 이걸 학습 타일 기반한 참여 소통 수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혁신학교를 해보셔도 저는 좋다. 이게 지금 이 컨셉이 경기도의 혁신학교 흥덕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기본 학습의 기본 원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 마침 1년 후배고요. 그리고 요거는 카톡이 선생님도 휴대폰을 갖고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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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휴대폰으로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리려고 안 가져오셨죠? 네. 휴대폰으로 백성까지는 네. 네. 요 저를 친구로 추가 ICTSN을 친구로 추가하시면 가져오세요. 오늘 재미나게 제가 재밌는 앱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앱을 기막힌 앱을 ICT 성 그러면 저한테 과목 알려주시면 과목별 톡방이 있는데 5년 됐어요. 톡방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원래는 신규 선생님들을 멘토를 해드리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볼 땐 신규가 무척 행복해 보이고 야무져 보이는데 실은 신규들이 한 해를 못 가요.
저한테 이 친구들이 신규 선생님, 너무 자존감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이런 상담, 그래서 신경정 씨가 전문의도 소개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목별로 톡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 이런 흐름이 가죠. 디지털 세대의 학습자료만 좋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아 이게 제가 상품을 몇 가지 약속하지만 상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하필 이게 이제 안경빈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비품으로 그냥 미니 드라이버거든요. 김포공항에서 턱 걸렸네. 요즘에는 이런 걸 소지를 못하게 하죠. 이 상품을 제가 또 비품으로 드릴게요.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몇 명쯤일까요? 대략 맞추시면 대략 가장 가까운 게 드릴게요. 1500. 1500? 또? 1300. 어? 1300?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와 1300 실패는 아까 봤습니다. 아 되셨어. 미리 보신 거예요. 박수. 아주 좋습니다. 관찰력도 지능인데요. 예. 관찰력, 검색 지능 이게 다 지금은 중요한 IQ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300. 이게 지금 교사 때문에 원래 1000명이었다가 교사들이 막 성화를 된 거야. 왜 1000명으로 막느냐. 영어과는 방이 3개예요. 1000명에서 막혀서 방이 3개나 되니까 불편해서 좀 열어놔서 삐끔 열어놔서 1300명. 그 다음에 1인당 최고 이름은 몇 명일까요? 두번 이름을 예쁘게 써줄 수 있는 1인당 최고 한 사람이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최고 5천명. 5천명 또 30만 더 그보다 많아요. 그러면 안 돼. 그 말씀 드리면 선생님 탈락이죠. 한 사람을 친구를 몇 명까지 맺을 수 있는 네네 친구 엄청 될 것 같은데 네. 만 명 정답 만 명. 아~ 박수 축하합니다. 이게 제가 제 카톡 친구가 9,660명이에요. 근데 왜 9,660명이냐? 진로 지도는 그 멘토를 맺어준 카톡으로 멘토 맺어주는 게 이제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9,600명의 제 제자들, 저자들 다 있죠. 다는 아니고 최근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SNS 활성화된 이후로 제자들 있지, 또 뭐 학부모도 계시지. 그래서 진로 지도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야, 가령 애가 여기 지금 전교생이 11명 중에 장래 희망이 가수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멘토해 주시겠어요? 11명 중에 노래 기가 막히게. 걔 자기는 고등학교를 좀 실용음악과 뭐 예고를 가고 싶대. 그럼 어떻게 멘토해 주시겠어요? 멘토 못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에 교사 단톡방에 보컬 전공인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어느 선생님이 우리 애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어떤 애가 중학교 중3 여학생이 보컬이 되고 보컬 예고를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뭐 알아야 할 거 같지.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보컬 전공 선생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과 그 선생님을 이렇게 방에 초대를 해드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면 그 여학생이 노래 팝송
부른 거, 팝송 부른 거, 반주, 무반주, 무반주를 부른 거를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반주를 한 걸 보냈더니 이 정도면 실력이 충분하다. 왜? 저는 무반주이기 때문에 잘 불렀다는 느낌을 별로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전문가는 그걸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용기를 얻고 이 길로 나가도 되겠다. 적어도 예고에 가서 실기를 봤을 때 이 합격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거. 이런 경우. 난 여기 19명 중에 만화가 기가 막히게 그려. 그래서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또 어떻게 멘트 하시겠어? 이 다시 진로 지도가 최고의 생활 지도거든요. 애들이 꿈이 없는 애들이 사고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애들이 자기 꿈하고 씨름하도록 만들어야 교사의 역할은 자기 꿈을 키우는 그 일에 애가 집중하도록 해야 애가 그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 만화가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 저런 애들 어떻게 만들어? 바로 답이 이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들 제가 신규 선생님 빼고는 지금 제자들 뭐 동문들 뭐 이렇게 다 하면 만 명은 충분히 되실 분들이야. 저는 학교 차원에서 추자중학교도 오래됐죠? 그럼 동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각계 제주도의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실 거고 그분들을 이렇게 진로상담부에서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카톡으로 묶어 계속. 그래서 얘네들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줘. 그러면 생활지도도 필요해. 학교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카톡을 소중하게 페이스북은 개인 페이스북은 5,000명인데 제가 페이스북 하시는 선생님 계시나요? 네. 페이스북 아이디가 보시면, 네, 요거는 이 아침에 추자도 올라키 갖고 있네. 네? 추자도 꺼내요? 네, 추자도 아침에 저기 추자도 올라길 걸으면서 물을 안 사는 거야. 길가에 보니까 산딸기들이 있더라고. 따먹어 목축이로. 저는 이게 이런 게 진짜 인성교육이다. 애들이 말로 하는 인성교육은 애들한테 통하지 않아.
이렇게 감성으로 호소하는 음성이에요. 애들하고 소통하는 거. 진포에서 저기까지. 비행기 안에서 찍고 영상을 그냥 만들죠. 그래서 지금 오면서 그냥 걸어가면서도 만들 정도로 간단해요.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이런 거를 이 나이에 제가 왜 하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애들이 이런 숙제를 해내면 가령 과제를 내줬잖아요. 그럼 이런 숙제를 하면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줘. 그러면 여기 애들 첫 1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1명 애들 페이스북으로 다 묶을 수 있죠. 저희 천호중은 800명인데 그 중에 600명이 제 패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올려버리면 수업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조회수가 500, 600, 800, 1000이 넘어. 그래서 그 애들이 공고함이라는 게 내가 천호중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이 굉장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찍어서 올려주는 거는 그 애들은 페북 스타가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시각학습이죠? 이것도 이게 다 영어 숙제예요. 영어 자기가 맡은 단원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를 그림으로 표현 유학서죠.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지가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 이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이게 5점짜리 수행인데도 이게 자기 학습 스타일에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런 것을 이런 걸 뭐에 쓰느냐?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